이 유산균이 관심이 제일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먹고 있는 유산균이거든요. 이 유산균이 발견된 유산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유산균 연구가 정말로 대단하죠.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기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1위는 유산균인 것 같아요. 유산균 자체의 기능 말고도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 유산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식약처로부터 장건강 개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성까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죠. 나름의 좀 신상 유산균들일 수 있어서 오늘 기능성 유산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산균은요, 갱년기 유산균이에요. 중년 여성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 시점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던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주로는 이제 석류나 아니면 콩류에 많이 들어 있었죠. 이렇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들을 좀 먹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을 했을 경우에는 또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여성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치료는 아니에요. 늘 이득과 실을 잘 따져가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 기간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 갱년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직접 에스트로겐을 몸속에다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갱년기 유산균을 먹게 되면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됐다고 여성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효율성을 좀 높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 이 갱년기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을 했을 때 쿠퍼만 지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라고 하고요. 특히 12주 동안 복용을 했을 때 안면홍조, 뭐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신경과민, 또 우울증이나 현기증, 피로감, 손발저림, 근관절통, 두통, 뭐 질건조미, 분비물까지 무려 11가지 증상이 완화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갱년기의 불편감을 유의하게 낮춰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갱년기 유산균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을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된 거거든요. 유독 골다공증이 없고 뼈가 튼튼한 쥐의 장에는 이 유산균 균종이 많더라는 거죠. 확실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유산균에 대해서 처음 발견을 한 게 우리나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능성 유산균은.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실 제가 앞서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비교를 해드리긴 했는데 호르몬 대체 요법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갱년기 유산균은 건강기능 식품이에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치료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갱년기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좀 본인이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신다든지 그쯤이 됐을 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드시는 건 좋아요. 근데 기존에 여성 호르몬 요법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의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걸 자의로 끊고 갱년기 유산균으로 바꾸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성 유산균은요. 저도 먹고 있는 유산균이거든요. 바로 질건강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산균 하면 장에서 살고 있는 유산균을 얘기하는데 장의 점막에 서식하고 있는 균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죠. 여성의 질 역시도 점막인 만큼 장내 세균과 같은 질 내에도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세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여성의 질은 해부학적인 특성상 어떤 세균이나 유해물질들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변이나 아니면 대변을 보는 과정에서 세균이 질 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독소 흡수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역으로 이러한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질건강 유산균이 유의한 효과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건강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질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으로 흡수되잖아요.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일단은 내가 쭉 들어가서 대장을 거쳐서 직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가게 돼요. 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폐음부를 거쳐서 질안까지도 정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질건강 유산균을 복용한 후에 질내 유익균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특히나 질의 세균 감염 점수도 정상 범위로 정상화시켜줬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질염이라는 게 여성의 감기다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여성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좀 가임기의 여성분들이시라고 하면 어차피 유산균을 드실 거라면 질건강 유산균을 드시도록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복용 중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유산균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피부 건강 기능성을 인증받은 유산균도 있거든요. 보통은 피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점막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사실은 이런 방어막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세균총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잘 못 가고 장건강이 나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특히나 변비가 심해졌을 때 얼굴로 막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독소의 흡수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밀접한 연관들은 있거든요. 피부 건강 유산균이라고 홍보하는 것들 중에서 약간 기능성이 좀 달라요. 특정 균주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도 있고요. 이 유산균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유산균이 한국인의 여성 모유에서 발견된 유산균이거든요. 일단 한국인에게서 발견된 유산균이라는 점도 좀 뜻깊고요. 또 모유에서 발견된 모유 유래 유산균이라는 점도 눈에 좀 띄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표피 쪽에서는 피부 장벽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진피로 들어가서는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식약처에서 왜 피부에 대한 그 기능성을 인증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산균은요. 어떻게 보면 이 유산균이 관심이 제일 많으실 수도 있어요. 체중 감소 기능성 유산균이거든요. 사실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유산균 자체가요, 이 특별히 체중 감소에 대한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았어도 장내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을 득세하게 하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릴 이 유산균은 그냥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균주 얘기하시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품명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고 하는 균인데요. 이 균주 역시도 한국인의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산균 연구가 정말로 대단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 배고파 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배부르네 그만 먹어야지 라고 하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뚱뚱하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렙틴이 많이 나오면 포만감을 빨리 느껴서 밥을 덜 먹을 것 같지만 사실 엄마 잔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저항성이 생기는 것처럼 렙틴 역시도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체내에서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이 폭식과 과식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유산균, 이 균주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을 해서 렙틴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예요. 포만감도 더 잘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보통은 단당류 형태, 잘게 이제 작은 사이즈의 단당류로 쪼개져서 우리가 흡수가 되게 되고 이게 혈당도 올리고 과도하면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지방세포로 축적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 중에서 단당류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대요. 기존의 다이어트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이게 하나의 또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산균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능성을 더한 유산균에 대한 설명 드렸어요. 똑같은 유산균을 먹더라도 내 지금 건강 상태 또는 내 니즈에 맞게 좀 더 똑똑하게 고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